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선거는 축제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자신이 원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될까 손꼽아 기다리는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축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일하러 나가 있거나 해외로 이민 가서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투표를 하고 싶어도 권리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거법이 바뀌면서 이제는 이 축제에 제외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제외 공관들이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약 16만 명이 넘는 제외 국민 가운데서 지금 투표할 수 있는 분이 8만 몇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됩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국내 투표와 제외 국민 투표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결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끼쳤던 거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절반밖에 투표하지 못하는 제외 국민 상황이 이번 선거판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걱정 반 기대감 하면서 오늘은 제게 특별한 사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엮게 됐습니다. 해외 한인 민주연합방에 단체 카톡방에 이 해외 교포들이 투표하시고 올려주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민주시민들의 힘이 모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이 많은 사진들을 모아주셔서 제가 살짝 손본 후에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몇 시간씩 걸려서 차 타고 투표하러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신들의 삶에 어쩌면 하루를 포기하고 수입과 사업과 이 모든 것을 던져두고 나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가신 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 친구들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사진 보내주신 양현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거두절미 이제 이쯤 했으면 되죠? 보시죠. 곽동수TV 구독자이신 양현재님께서 일본에 계신데요. 해외 한인 민주연합방 카톡 단체방에 올라온 사진들을 모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올리기 전에 초상권 문제 관련되어 있어서 정광일 총장님께 양해를 구했고 나머지 분들께도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투표하느라 고생하신 제외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해외 나가서 투표해보지 않은 분들 이것도 참 색다른 재미가 될 거다 이런 생각하실 텐데 21대 국회의원 제외 선거 이렇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 8만 7천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선거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상황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긴 줄을 서서 투표하러 오는 우리 국민들 그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일단 투표장 입구에서는 체온을 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겪게 될 겁니다. 제가 투표율이 낮아질까 걱정하는 이유는 줄이 왜 이렇게 안 줄어? 라고 하면서 나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이죠. 우리나라 장갑 낀 분들 많지 않지만 장갑 끼고 체온 재고 그리고 아픈 멍 이끌고 목발까지 짚고 오신 투혼 그 옆에는 손소독제로 소독하고 정말 여기나 해외나 다 바쁩니다. 어디든 투표에는 투표 참관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속으로 정해진 게 계시고 그리고 투표하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높은 양반들만 했었던 것 같은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멕시코와 과테말라에서는 제외 국민 선거 업무가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일단 빨리들 건강 회복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투표하신 분들 이 엄지 척 하면서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라는 슬로건답게 행동해주고 계십니다. 연배들도 다양하죠. 아버지 어머니와 아마도 딸로 생각되는 이렇게 셋이 온 가족이 나와 있기도 하고 또 호치민시에서는 이렇게 제외 지금 회송봉투 봉합선에서 지켜보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굉장히 궁금해서 누가 투표 제일 먼저 했을까? 제외국민 투표 1번 바로 이분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추정이랍니다. 시드니 총영사관 제외투표소에서 이렇게 기념사진 찍으신 모습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터키 이스탄불부터 신주쿠까지 정말 온 전 세계에 있는 제외 교포들 민주시민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요. 인도네시아 얘기는 들으셨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1m, 2m 이상 이렇게 긴 줄을 서서 더운 날에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 실내에서도 이어지는 그야말로 투표 투혼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한 표 한 표가 역사를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단체 사진 언제 우리가 눈만 보이고 마스크 끼고 하겠습니까? 이거 볼 때마다 그래 2020년 얘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가족과 함께 나와 있는 모습, 주일 한국대사관 제외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찍은 인증사진이고요. 뭐 그거 말고도 전 세계 어디서든 전부 다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첫 번째 투표권을 가진 아들과 함께 나온 아버지의 모습도 눈에 띄네요. 중국 쪽도 여긴 뜨겁습니다. 일단 스케일이 크죠. 공간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런지 플래카드도 잘 보이고 칭다오 총영사관 제외투표소 모습도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는요 이렇게 사전 투표를 끝내거나 직접 현장에서 제외투표를 한 분들을 위해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로들 와서 제외투표소에서 이렇게 인증샷 남기는 거,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외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장 마지막으로 더 들어온 사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사관 제외투표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싱가포르도 굉장히 많은 교민들이 참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소가 문을 닫아서 한일전 참가 못합니다 하신 분도 계셨고, 선거권 돌려주십시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선거할 수 있게 선거법 개정해달라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표가 바뀔까 봐 그런데 분명히 선거법 개정하면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라겠습니다. 제외국민 투표 사진 보면서 흐뭇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겨우 열흘 앞으로,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던 투표를 보면서 놓지 말고 꼭 투표해주고 전의를 불태워주면, 이미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외 한인 민주연합방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진 잘 봤습니다. 투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하자. 왜 벌레들이야? 너무 더럽잖아. 이제 청소하자. 청소 시간이다. 청소 시작. 얼굴이 간지러워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니 벌레 한 마리,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가는 말, 청소를 하자. 벌레 한 마리 후후 불었더니 그 벌레 어디론가 도망치더라. 살금살금 따라가보니 아, 벌레 떼가 가득하구나. 청소를 하자. 쓰고 닦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벌레들을 날려버려. 청소를 하자. 코 버리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파리채 에프킬라 양손에 들고서 벌레 물이 무찌르자 용기를 내보자. 그 순간 머릿속을 스쳐 가는 말, 아, 재활용도 안 되는구나. 청소를 하자. 쓰고 닦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먼지와 벌레로 가득한 곳에서 살 수 없어요.
괜찮단 말로 핑계를 대지 말아요. 이제는 청소 시간이에요. 청소를 하자. 쓰고 닦고 좀 귀찮아도 청소를 하자. 곽동스TV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1시 55분에는 생방송도 진행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